네. 자, 로렌 우드 프리티 우먼에 나왔던 Fallen. 리리리리. 아, 프리티 우먼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좋은 노래가 많았네요. 이때 우리 그 러브 어페어 그거보다도 또 먼저 LP로 많이 들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운드 트랙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 자켓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넥타이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를 네. 이렇게 붙잡고 넥타이 있는. 업어치기. 그렇죠. 그 둘이 서 있는 하얀색 그 앨범. 네. 참 이게 오래됐네요. 네. 네, 프리티 우먼까지 했고요. 네. 혀끝 달콤 쌉싸름 러브 스토리 탑10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5위까지 알아봤고 네. 4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Excuse me. Do you mind turning down this music a little bit? I'm old. No, I'm sorry. No, you're sorry that I'm old or that you won't turn the music down. I'm not allowed to change it, ma'am. I mean, I can't hear anything you're saying, but that's probably why you're having a great time. 4위는요? 야, 너는 내가 몇 번 됐다. 그만해. 뭐야? 4위는 Enough said. 뭐야? 됐다 마. 됐다. 너 많이 말했다. 아, 얘기 다 했다. 네. 네. Enough said. 네, enough said. 네. Say의 과거형인가요? Said가? 그렇죠. 네. 과거 분사인가요? 과거 분사. 분사를 이렇게 쏘는 거 아닙니까? 분사기. 네, Enough Said 2013년 작이고요. 2013년. 예, 네, 우리 무용보가 시작하던 해였군요. 2013년. 네. 니콜 홀로프세너 감독의 영화입니다. 홀로프세너. 네, 홀로프세너. 뭐 누신지 잘 모르는. 네. 근데 이제 TV 쪽에서 많이 연출하시는 네. 그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여성 감독입니다. 네, 이름이네요. 네. 마틴 스콜세지 제자였대요. 오. 그래서 이제 영화 만드는 솜씨가. Our Great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요. 솜씨가 남부럽지 않은. 네. 네. 아, 이너프 세드 이 영화도 저는 영화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아, 이거는 네. 정말 주변에 본 사람이 없어요. 숨겨진 영화네. 네, 여러분들도 다 처음 봤죠. 예, 처음 봤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임스 간돌핀이 돌아가시고 네. 이 영화를 약간 추모하는 의미에서 좀 보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와, 이 영화 정말 대박인데 왜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도 한 2015년, 16년 이때 봤어요. 네. 네. 무용부 하다가 근데 너무 좋아서 제 그 아주 애청 영화가 됐습니다. 약간 독립 영화라고 봐야겠죠. 독립 영화 스타일이죠. 네. 폭스 네. 서치라이트에서 만들었던. 네. 네. 뭐 그런데 뭐 배우들은 유명한 배우들이고 네. 하니까. 네. 그렇죠. 아, 저는 뭐 처음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연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남녀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에바 역으로는 줄리아 루이 드레이퍼스. 예, 줄리아 루이 드레이퍼스는 네.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개그맨 출신 탤런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진짜 유명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TV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원래 이제 SNL 출신 코미디언이었는데 네. 그 SNL 하고서 여러분들 그 프렌즈라는 네. 시트콤 아시죠? 네. 그 전에 프렌즈만큼 유명했던 사인필드라는 시트콤 아세요? 사인필드? 몰라요. 그 시트콤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또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숙하고 인기 많은 배우죠. 그러면 시트콤 출신 그리고 코미디언 출신의 배우가 이제 그쵸. 영화 배우 주연까지. 그렇죠. 영화도 뭐 그간에 뭐 조연 같은 거 짬짬이 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이런 영화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에미상을 뭐 20몇 개를 받은. 아, 그래요? 그런 배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우리는 잘 모르죠.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번에 그 블랙 위도우에도 잠깐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잠깐 나와요. 저 처음 봤죠. 아무튼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네. 그렇죠. 우리로 근데 얘기하자면 송혜교네요. 송혜교 씨가 시트콤 출신이라서. 근데 송혜교처럼 이렇게 여신 뭐 이런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되게 조그맣고 네. 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너무 재밌는 캐릭터를 가지고 네. 되게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던데. 연기도 잘하고 아유, 네. 기가 막혔죠. 연기 네. 잘하죠. 네. 네. 게다가 또 재벌가의 이 손녀입니다. 재벌 아, 3세쯤 됩니다. 금수저예요? 예, 이게 드레이퍼스라는 그 유명한 그 회사가 있어요. 뭐 식품도 만들고. 저는 이 드레이퍼스라는 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리처드 드레이퍼스밖에 없어가지고. 아, 거기랑 상관이 없죠? 그 집안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 집안이랑 별로 상관이 네. 없고 프랑스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엘버트 역으로는 제임스 간돌핀이 나왔습니다. 고 제임스 간돌핀이 그 소프라노스로 유명한 정말 내가 진짜 미드는 몇 개 안 봤는데 몇 개 한번 미드 중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소프라노 여러분들 봤어요 혹시? 이건 정말 미드의 약간 할아버지 같은 건데 저도 이게 명성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고 내가 한때 이거를 보느라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근데 와. 이 사람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있던 차에 제가 전에 한번 와인하우스로 영화 소개했던 것 같은데 웰컴 투 더 라일리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저 스튜어트랑 같이 나왔죠. 그 영화에서 제가 이 간돌핀이 연기가 너무 좋아서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슷한 스타일로 나와요.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소프라노스에서 워낙 마피아 약간 중간 보스로 나오거든요. 뉴저지에 사는 그거가 너무 강력해서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씩 웃으면 무서워요 사실. 그 소프라노스가 되게 청불 마피아 영화거든요. 드라마인데 거의 뭐 전 세계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제 마피아 보스로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 영화 찍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 영화가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유작이라고 봐야겠죠. 무슨 유럽에 여행 갔다가 그 심장마비로 마피아 누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슬린가 어디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 뭐 아들인가 뭐 가족이랑 같이 갔다가 심장마비로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이번에 이 영화 보고 너무 놀라워서 와, 이 배우 누구지 했는데 돌아가셨다고요? 아, 이 배우 처음 봤습니까? 네, 처음 봤죠. 좀 처음 봤어요. 예사롭지 않지. 아, 놀랐어요. 놀라웠습니다. 아주. 근데 이런 로코의 주인공을 할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오작형을 너무 닮았어. 닮았다가 뭘 닮어. 하는 행동도 좀 닮았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오늘 완전히 오작형하고 비교하면서 엄청 놀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이게 놀리기도 애매하고 큰일 났네. 내가 뭐 이런 정도 이런 스타일 아닌가? 아니요. 뭐 오시아 간돌핀이. 아, 그러니까요. 그 오작형 생각 많이 나요.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작형이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 라이프스타일은 나랑은 좀 완전히 다른데. 저는 귀속말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 중에 귀속말 해보세요. 왜 그래? 난 되잖아. 할 줄 아네요. 네. 그리고 이 엘버트 남자 주인공에게는 전처가 있죠. 네, 두 남녀 주인공이 다 이혼한 남녀입니다. 중년에. 그렇죠. 전처 역으로는 메리엠이라는 역으로 캐서린 키너가 나왔고요. 네, 캐서린 키너. 예. 자, 아시죠? 우리 존 말코비치 대기에서 너무 섹시하게 나와서 Get Out에도 나오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중주. 그렇죠. 거기서도 나왔었죠. 저희가 많이 소개했어요. 캐서린 키너는. 그리고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에바의 둘도 없는 친구 절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정신과 의사인. 정신과 의사예요. 사라 역으로는 토니 콜렛이 나왔습니다. 토니 콜렛. 토니 콜렛도 뭐 거의 무용보 배우라고 할 정도로 무용보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칭찬했던 것 같아. 뭐 식센스나 무슨 뭐 메리앤 맥스나 리틀 미스 선샤인 이런 거에서 호주 출신 배우죠.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인업셋. 인업셋가 이 영화가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목 때문에 잘 안 외워져. 인업셋가. 네, 잘 안 외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도 인업셋하면 뭡니까? 충분히 얘기했다. 뭐 할 말 다 했다. 얘기할 만큼 했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이 제목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냥 충분히 이야기 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 제목이 좀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영어로 할 땐 enough said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네이밍을 했었으면 어떨까. 그렇죠. 근데 또 어색하게 네이밍 했겠죠. 아니 그 왜 아파트 사단 영화들 하듯이 그거 하듯이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좀 낫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업세드는 그냥 인업세드예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뭐 어딘가에는 다 있습니다. 영화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영화는 좀 다르게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 이 러브스토리의 남녀 주인공이 40대 한 중후반
40대 중후반 아니죠. 아니죠. 50대. 50대까지 됩니다. 네, 50대 중후반 정도라고 봐야죠. 아니, 배우들 나이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니, 여기 실제로 여기서 아니 애들이 역할, 대학 가잖아요. 네, 대학생이잖아요. 자녀가. 그런가? 네. 그럼 50대 정도 되나요? 50대 그렇죠. 초반, 중반 뭐 이 정도로 봐야죠. 간돌핀이랑 네. 트라이퍼스랑 다 나이들이 뭐 네. 다 60년대 초반생들이고 네. 막 이래 가지고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중년의 어떤 사랑을 그렇다고 막 아름답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면서 네. 되게 공감이 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아파트 영화들 처음에 좀 했지만 네. 그거와는 또 다르게 또 다른 현실 현타를 네. 주는 그리고 이게 뭐 캘리포니아의 약간 미들 클래스들 얘기이지만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에 좀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않는 사랑.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뭐 저도 아시다시피 한 호들갑 떨었었고 그 다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우리 사랑이 이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쵸. 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랑을 예, 했었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중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럼요. 어떻게 다가오는가?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진짜 야, 이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는 사랑도 하고 네. 네. 그 뭐 뭔 소리야 막 그 아 진욱이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래요? 예. 저는 죽임을 네. 당할 뻔했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너 네. 이러다 죽겠다. 네. 그러나 안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되게 천천하게 딱 한 가지 약간 드라마틱한 설정을 가지고 네. 양다리 네. 양다리가 아니고. 이 주인공이 겪게 되는 되게 기가 막힌 사연 말 못할 어떤 설정을 가지고 영화 끝까지 그냥 네. 그거 하나로 밀고 가는데 네.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되게 현실적이면서 공감 가는 그렇죠 통찰 그 심리적인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 그렇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좀 재밌게 흥미롭게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되게 그 제임스 간돌피니가 내가 거기에 투영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 좀 좋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서로 어떤 취향이나 네.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나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했거든요. 네. 내가 쟤 저거를 계속 봐야 되나 막 이런 거. 이제 나는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좀 안 볼. 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데 같이 살면은 그건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들 다들 딜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영화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편린들을 좀 보여주죠. 네. 그래서 나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그래서 무용보 브로스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땠는지. 이 영화 무조건 처음 봤을 테니까. 무조건 근데, 처음 봤죠, 뭐. 아, 공감인가? 뭐 이 영화는 뭐 스토리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보십시오. 뭐야? 네. 저는 꼭 보십시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꼭 보시고 스토리 듣고 또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뭐야? 이게 말을 말을 안 해. 차근차근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그 설정 아까 얘기한 그 기막힌 드라마틱한 설정 그거가 뭐였는지 최 과장이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 에바와 네, 에버트죠. 네, 네. 줄리아 루이 네. 트라이퍼스가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 이 에바는 싱글맘이에요. 이혼을 한 거죠. 그렇죠. 이혼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는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 7, 8살 때 이혼을 한 거야. 네. 10년 전에 이혼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딸을 잘 키웠어요. 응. 네. 아주 괜찮은 애로 잘 키웠죠. 그렇죠. 딸이 네. 아주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직업은 출장 마사지사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마사지용 그 침대를 들고 가서 그렇죠. 예, 그 집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사람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고객들을.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건전한 마사지는 아니고요. 그쵸. 우리는 이제 이거 뭐 퇴폐 마사지 뭐 이런 예. 거가 그런 게 있어 인식이 예.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마수스가 이제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많대요. 그래서
뭐 우리는 또 왜 이번에 올림픽 때 보면 그 트레이너들이 마사지를 네. 주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럼요. 네. 지금 요즘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홈 트레이닝, 홈트, 네. 네, 홈 요가, 홈 트레이닝, 홈 PT. 이제 우리도 네. 이제 비슷하게 이런 것들 그렇죠? 생겨나 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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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그렇죠. 개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네. 마사지를 1대1로 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혼해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동안은 뭐 이렇게 연애를 잘 뭐 할 기회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인 토니 콜렛이 이제 막 계속 너도 이제 사람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막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이게 좀 마음이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연애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파티에 토니 콜렛 부부랑 네. 같이 파티에 갑니다. 이 토니 콜렛 부부도 참 재밌어요. 예. 보면은 이제 오래된 부부인데 예. 둘이 막 서로 티격태격하죠. 티격태격하면서도 예. 같이 사는. 예. 근데 이제 문제 파티. 예, 그 파티에 갑니다. 네. 파티에 갔는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뭐, 근데 재미가 없어 파티가 예.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자기는 잘생긴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남자가 예, 없어. 예, 괜찮은 남자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되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여성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멋있는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캐서린 키너입니다. 캐서린 키너가 예, 저기서 미디엄.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 직업이 뭐니까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 어우, 나는 마사지사인데 당신은 시인이다. 시인이라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러면 드리머 뭐 몽상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 장난으로 그랬는데 정말 시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꽤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조니 미첼이랑 친구일 정도로 그렇죠. 중간에 보면 조니 네. 미첼한테 전화 통화하잖아. 조니 미첼도 엄청난 시인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고객이 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명함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나도 마사지가 필요한데 나도 좀 서비스 해달라. 예? 뭐 이런 요청을 뭐 하면서 서로 나 고객 생긴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알버튼 거죠. 제임스 간돌핀이. 예, 제임스 간돌핀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임스 간돌핀이랑 이제 서로 무슨 여기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돌핀이가 에바의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죠? 에바는 좀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그냥 좀 뚱뚱하고 대머리고 덩치가, 예, 대머리고 등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오샥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야야. 네. 토니 소프라노는 아니네. 아무튼 엘버트가 근데 이 에바가 마음에 든 거죠.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엔 뭐 서로 그냥 뭐 약간 예. 대면 했는데 예. 이제 데이트를 한번 합니다. 어, 데이트를 예. 한번 하죠. 데이트를 한번 하는데 엄청나게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렇죠. 네. 말이 통해. 예. 깔깔거리면서 그냥 그 데이트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간돌핀이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이렇게 살짝 거기. 하는데 이 여자가 아직은 뭐 이러면서 되게 어색한 예. 키스 예. 그러니까 거절하죠. 키스 미수 예. 거죠. 예, 아직은 뭐 확신이 안 선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혼했고 예. 이제 뭐 서로 이성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복잡해지기도 싫고 좀 괜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서서히 이제 이 남자한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집에서 한번 낮에 이렇게 남자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술을 한 병 사갖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뒷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여자는 계단에 앉고 남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둘이 친해지는 네. 네. 이런 게 무섭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이 남자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혼을 했다고 하고 자기랑 처지 비슷하고 또 딸도 마침 같은 나이에 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네. 고3짜리 딸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재밌고 뭐 유쾌하고 뭐 되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남자한테 이제 매력에 싹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약간은 섹시하다고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랑 데이트를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깊은 관계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엘버트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이제 대학에 갈 딸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딸이 약간 좀 대바라져서 애가 완전 그 중2 같은데 막 속물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고 도리어 이제 이 남자를 막 위로해줘요. 얘 아직 어려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는 뭐 아마 나중에 그 딸이 테스였나? 네, 이름이? 테스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이 미리엄 캐서린 키너 예. 이 시인이랑 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되죠. 예. 네.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진 부부였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예, 그 테스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집 딸내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엄마랑 얘기하는 예, 예. 예. 테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숨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만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러다가 예, 타이밍을 놓친 거죠. 예,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이 미리엄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네. 친구로서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쵸? 고객과 이거를 넘어서서 되게 친해져요. 예. 서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친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고 이 알버트와도 점점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헤어진 전 부인이 그렇죠. 계속 자기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뒷담화까지. 네. 이 남자가 뭐 어때서 나는 너무 싫었고 못 견뎠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왜 헤어졌는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이 유혹을 주인공인 에바가 뿌리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걸 즐기지 약간 계속 그 남자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왜 그 남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그럴 정도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또 경계도 하고 막 이런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좀 벌어지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민망한 씬이 있어요. 민망 씬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거 다 예상을 하잖아. 그리고 얘 주인공 에바도 예상을 했겠지. 언젠간 까질 텐데. 다 뽀록이 나는 상황이 되고. 난 그 민망 씬은. 뽀록이 난 다음에 이 남자가 또 상처를 받고. 그렇죠. 알버트가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 상처 당연히 받지. 왜 상처를 받냐. 자기 전처가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그렇죠.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 왜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드라마틱한 얘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결국에는 그렇죠. 더 드라마틱하게 두 사람은 다시 또 그러니까 재회를 하는 서로를 찾게 그러면서. 되는 그런 얘기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뭐 스토리는 뭐 그게 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남녀랑 친해지게 됐는데 둘이가 부부였어.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주인공 에바가 끝까지 이제 이 밀회들을 즐기다가 뽀록이 나는 그런 이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건데 설정 자체는 뭐 그게 다예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한 가지 정도 더 있는 거는 이 딸과의 관계가 나와요. 에바와 딸과의 관계. 아, 딸 친구? 예. 걔, 클로이와의 또 이상한 관계. 나중에 클로이 엄마도 등장하고.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요소죠. 왜냐면 자기 딸은 이제 큰 딸이니까 나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으니 엄마랑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친구인 클로이가 맨날 와서 자기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상한 이제 질투심 같은 걸 느끼고 맞아요. 상심하고 그리고 또 이 상처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본인은 이 학교 때문에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뭐 자기 친구가 마치 자기의 위치로 가는 것 같은 그렇죠. 차지하려는 것 같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계들이 나오고 근데 이 영화 인업세드는 좀 뭐랄까요? 나는 이 영화를 되게 왜 영화 보면은 이게 악당도 나오고 그죠? 나쁜 놈도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프리티 우먼 했을 때 그 나쁜 놈 나오잖아. 그쵸? 변호사 스타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스타키 했던 그 배우랑 여기 드라이퍼스랑 같이 그 사인펠드라는 시트콤 같이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연이 있군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으로 나오고. 아무튼 근데 이 영화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이런 거에 구별이 없어요. 그게 왜 정말 나쁜 놈들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아라는 얘기 우리 듣잖아요.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이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꺼풀 베끼고 보면 또 괜찮아. 사실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막 회색도 아닌데 좋고 나쁜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절대값이 없다.
그거를 되게 아주 완곡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 이 딸 테스 있잖아, 테스. 네, 그 엘버트의 딸. 나는 걔 캐릭터가 그 얘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다고 보거든요. 걔가 보면은 아까 최과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셋이 만났을 때 그 완전 흑물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애가 예의 범절도 좀 없고 싸가지가 없어 우리 말로 하면. 그렇죠. 싸가지가 없고 애가 어려 철부지야.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에바가 그 간돌핀이 집에 딱 찾아갔을 때 엘버트한테 딱 차이고 차이고 갔을 때 나갈 때 그 손에 들고 있던 파이를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서 나중에 돌아가는 에바한테 얘기하잖아. 아빠가 아줌마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왜냐면 인생이 이렇거든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수치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줬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잔향이 좀 오래가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영화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꼭 보십시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 러브 스토리 영화, 드라마, 로맨스 영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저를 이렇게 손이 잘 안 갔고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영화만 이렇게 무용구하면서 많이 봤지. 무용구하면서. 근데 이번 영화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낯선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혼한 가정이라던가 뭐 이렇게 헤어졌지만 자녀는 잘 돌보면서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중년들을 이제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옆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쵸?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랑을. 근데 그 내용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번의 눈물이 고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작형이 얘기한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딸이 네, 그 딸, 딸이 테스 예. 딸이 어떻게 보면 아빠와 이제 사이가 틀어진 이 아줌마가 아줌마가 떠나기 직전에 아빠가 아줌마가 되게 정말 좋아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가려던 이 우리의 여자 주인공도 나도 사실 아빠 굉장히 좋아했단다 라고 이제 문을 나가게 되는데 그 씬이 저희가 약간 닭살이 돋았어요. 그 씬에서 왜 닭살이 돋았어? 약간 공감 포인트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공감이라기보다 그 집에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어줬던 그 이 여자 주인공의 용기 뭐 왜냐면 정말 뒤늦게 어떻게 보면 다시 찾은 사랑인 것 같고 이대로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근데 마음은 내가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헤어지기 싫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찾아갔던 그치. 그런 장면에서 이제 더 이상 남자는 이렇게 보지 않겠다 차갑게 어떻게 보면 하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렇게 속물이라고 보여졌던 그 딸이 테스. 딸 테스가 문틈으로 이렇게 싹 내밀면서 아빠 아줌마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었구나. 응원하고 있었고 아빠와 이 아줌마가 그래도 아빠를 좀 더 생각해서 아빠가 다시 찾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겠구나 하고 조용히 응원하고 있던 사람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아줌마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또 그 와중에 아줌마 용기 잃지 마세요. 그러한 것까지 다 대포하고 있는 그것까지 대포했어.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인어프 세든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긴 말 대사와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줌마 거기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 얘야 너 말대로 내가 너 아빠 정말 좋아했는데 진호, 사실은 인어프 세드 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단다. 내가 사실은 내가 언제 이 아빠와 이런 관계를 알게 돼서 내가 너와 엄마에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얘기를 인어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실은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았겠지만 네, 그 딸 테스 거기에서 아줌마 왜 그랬어요? 그때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 눈물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눈물이요? 네. 왜 갑자기 끊고선 두 번째? 너 지금 인어프 세드야, 너 지금. 인어프 세드요? 아, 두 번째 눈물 포인트는 역시 엔딩입니다. 예, 제가 정말 이 철학적인 제목을 왜 우리 제목을 달 수가 없었나라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엔딩에 나옵니다. 문간에 앉아가지고? 예, 계단에 앉아서 어깨에 기대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말 여기서도 저는
얼마나 둘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치, 근데 뭐 별말 안 하지. 별말 하지 않습니다. 별말 하지 않아요. 근데 네. 거기서 사실은 여기 주인공 에바 드라이퍼스가 네. 사실은 먼저 접근합니다. 아, 그럼 여자가. 그렇죠. 네. 이게 이게 20, 30대 그런 영화에서는 20, 30대가 주인공인 아름다운 네. 젊은 여성 네. 선남선녀가 나오는 데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아는 거야. 다 알고 알 만큼 알아서 사실 누가 먼저 다시 접근하거나 다시 말문을 트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줄리아 루이 드라이퍼스가 먼저 접근해서 고집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차에. 그렇죠. 그렇죠. 차에서. 그 사실 그거는 보려고 간 건 아니고. 그렇지. 그냥 간간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날 우연히 잠깐 차를 세웠는데 그 집 앞에 차를 세웠는데 보니까 집 안에 있던 그쵸. 알버트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렇죠. 딱 마주쳤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거죠. 전을 다 내리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쳐서 차가 서 있어. 예. 네. 알버트가 게. 집에서 이렇게 쓱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차 밖으로 나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아까 그 선과 악의 그런 구분이 없더랬는데 이게 아름다움과 추함. 예. 이거에 대한 뭐 과장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귀여운 여인에서 남자 주인공 네. 리차드 기어고 네. 여자 주인공 줄리아 로버트야. 네. 한 명은 재벌이고 한 명은 콜걸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주인공 나이도 많고 이 미남 미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 줄리아 루이 드레퍼스는 키가 우리 저번에 형 자꾸 왜 이렇게 키를 얘기해요? 나 그렇게 안 작아 보였는데 작아요. 그 홀리헌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네. 빅식에서 네. 홀리헌터 키 뭐 150 몇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드레퍼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여성 치고는 되게 작은. 그래서 키 큰 남자랑 있으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와요. 이게 뭐 이렇게 존재감도 좀 없어 보이고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탁 잡아가지고 둘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섬세한 여성 감독의 손길이 있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유명한 감독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뒤에 뭐 계속 이런 영화들 좀 하시나 했는데 그냥 TV만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영화들 좀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난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 섬세한 연출력. 네. 이 영화 그리고 시퀀스들이 되게 훌륭해요. 네. 보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 씬들이랑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사건은 그거 하나지만 그 중간 중간에 무슨 뭐 어디 뭐 이렇게 모임이 있다거나 또 이 네. 토니 콜렌의 집에 네. 또 가정부 그 시퀀스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되게 섬세한 손길로 네. 영화가 네. 만들어졌다. 대사들이 오가는 그 티키타카가 섬세해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섬세. 네. 이게 역시 감독이 대본을 써가지고 네. 저는 진짜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 캐서린 키너와 친해지면서 에바가 캐서린 키너에게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만나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이 사람의 전 남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전처에게 듣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에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그렇죠. 그 동화돼가지고 그. 그치 그 자기는 안 그랬는데 어 그렇죠 자기는 이 남자에게 되게 어 그게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 남자의 되게 그러니까 점점점 제로에서 시작했던 그 감정이 그렇죠 점점점점 100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에게 들었던 험담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감정이 계속 깎여나가고 있고 깎여나가죠 어 깎여나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연출. 이 이야기. 그 과카몰리 먹다가 양파 드러내고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캐서린 키너 말이 맞고 네. 자기도 그게 좀 싫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섬세한 연출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마사지를 하면서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계속 들으니까 이것과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뭐냐면 어? 그랬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점점 감정 좋아지는데? 약간 이것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점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모습이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형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 숟가락 얹죠. 네? 여기서 느껴지는 이 남자의 촉이 나오잖아요. 그치, 남자의 촉. 그치, 남자의 촉이 있더라니까. 남촉이 나와요 이게. 어, 그래서 어느 이제 저녁 식사 이 더블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알버트가 글쎄, 기분이 글쎄. 굉장히 상해요. 그쵸? 그 아까 그 속삭임 못한다고. 그렇죠. 예. 너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왜 거기서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를 당황시키냐? 보통 모두가 재밌게 웃었는데, 에? 어, 자기를 놀리면서, 에? 왜 그랬냐? 너 나한테 왜 칼로리북 사준다고 했냐? 나 마치 내 전처랑 있었던 그런 기분이었다. 그치. 라는 이야기를 탁 하죠. 남자의 촉이구나. 그렇죠. 이게 남자의 촉이죠. 왜냐면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여자와 다른 모습, 마치 내 전처와 같이 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안 그렇지? 난 당신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 나를 왜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거지? 예. 라는 것에 대해 해서 그 남자가 이제 느껴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연출이 그쵸. 예, 영향받는 연출이 굉장히 섬세해서 이게 그러니까 와 정말 저런데 저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참 네. 묘하네요. 직접 지금 보니까 이 여성 감독이 진짜 섬세한 게 여성의 섬세함도 드러내면서 지금 남자의 촉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영화가 흔치가 않아요. 이런 연출이 그리고 스콜세지한테 배워서 그런가?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처음 이제 테스를 통해서 아 알버트가 내가 좋아하는 알버트가 자기 전 남편을 맨날 험담하고 있는 이 여자랑 부부였구나 그 남자가 그 남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사실은 그 관계를 딱 단절을 하고 아니면 사실대로 털어놓거나 그렇죠 네. 알버트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청산을 하고 알버트에게 집중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못 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이 남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러니까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습이 하고 싶은 거지 예습 예, 예. 선행학습 예,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그 남자한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감정도 되게 섬세한데 한 가지 더 섬세한 게 뭐냐면 에바가 사실은 미리엄을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는 드라이퍼스고 예, 예. 미리엄은 캐서린 키너. 캐서린 키너. 예, 캐서린 키너를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아하죠. 예. 좋아하게 된 거에 하나 더가 어떤 감정이 있냐면 동경하는 감정이 있어요. 아, 있죠. 예. 동경해요. 조니 미첼한테 전화 왔을 때. 예.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 미리엄의 집에 갔을 때 캐서린 키너가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양말까지 벗으세요. 아, 왜 맞다, 그래야 맞다. 되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야 집을 더 청결하게 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네. 우리 한국식으로 네. 한국 일본식으로 네. 신발 벗고 네. 이렇게 생활하는 집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신발 신고 침대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네. 우리도 신발 신고 이렇게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우리는 호텔 같은 데 가도 네. 신발을 벗잖아요. 벗죠, 네. 저 이번에 되죠. 제주도 가가지고 다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는 게 재밌더라고 우리는. 네. 사실 신발 그 양탄자 그거 뭐 네. 그래도 우리는 벗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에바 주인공 에바가 이 여자를 동경하고 동경합니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를 그 왜 이 여자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네. 조니 미첼이랑 뭐 통화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리고 시집을 주면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느껴보라. 뭐 둘이 무슨 공원에 있는데 팬들이 예. 오잖아. 예. 팬들이 그쵸. 다가와가지고 어 맞죠 그분 맞죠 어, 막 이러면서 사인 받고 막 뭐 이런 모습. 시인 미리엄 씨 아니세요? 그러면서 예.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예. 셀럽이었던 거야. 예. 얘는 모르는 세계였던 건데. 그렇죠. 그걸 보면서 동경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싫어하는 남자.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싫어하는 남자라는 어떤 이런 이 설정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향. 거기 아주 섬세한 연출이 네.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싫어하는 남자지만 네. 그런 사람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이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그게 혼란스러운 거야. 네. 그렇지. 네. 그게 이 연기를 참 잘했어요. 트래버스가. 네. 그리고 나는 굉장히 그걸 잘 보여준 게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딸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네.
전 남편도 오고 해서 그 고등학교 졸업 축하하는 자리 축하 저녁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지. 예.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와이프 뭐 그리고 예. 자기 뭐 이렇게 딸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 친지들 예.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예. 그 전 남편과의 그 신경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빵 시퀀스가 빵. 예. 와 나는 근데 그거 보고 물을 탁 쳤어. 그 전 남편의 그 버릇이 있거든. 배려 없음. 공짜니까 계속 시키는 거야. 네. 그거 시키면은 자기는 계속 먹는데 남편은 안 먹어. 네. 자기는 먹어서 아 그걸 내가 왜 먹었지 막 이렇게. 네. 자기가 되게 다이어트. 스스로를 싫어하게. 다이어트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럼 또 나와가지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 네. 어 그거 보고서 내가 야 이거는 되게 자전적인 얘기 아니면은 이건 이렇게 못 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겨워서 이혼까지 하는 어떤 커플들의 얘기. 그 스토리 물론 나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연애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담아냈다. 잘 담아냈죠. 공감합니까? 그럼요. 그 씬도 그렇지만 또 하나 저는 그 씬과 대비되는 씬이 또 하나 있거든요. 딸을 공항에서 예, 비행기로 태워 보내고 이 전 남편과 둘이서 토닥토닥하는 장면. 예, 토닥토닥 서로 어깨에 기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참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이것도 또 사실은 부딪힐 수 있지만 현실이 그래. 예, 현실은 또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전 남편 품에 안겨서 또 울잖아 또. 그렇죠. 그렇게 야, 그 대비를 이렇게 주면서 연출이 정말 섬세하게 잘했구나.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을까 이런 과연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건지. 근데 옛날에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또 그게 또 잘 모르겠어. 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영화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나는 그 궁금증은 있었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갑자기 저 약간 좀 서글퍼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서글퍼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용보를 벌써 한 것도 8년 차가 돼가니까 8년 전에 저와 그동안 영화를 쭉 봤던 지금의 저는 좀 다르겠지만 완전 달라. 그만큼 또 8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대한 이런 어떤 켜도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만 또 하나는 한 측으로는 또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또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게 서글퍼? 드네요. 약간 서글픈데요. 뭘 또 서글퍼?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성숙해지고 그래서 있는 거야. 이제는 그만하려고. 네, 지금의 현대나 다시 돌아가야지. 네. 그런데 뭐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들이 좀 계속 이렇게 감독이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영화 뒤에 소식이 없어. 이제 장편 영화는 안 하시고 상업적으로 실패해서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상업적으로 뭐 이렇게 실패한 영화도 아니에요. 다 보고 나서 우리가 또 느낌이 없었겠어요.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평가도 많이 받고 또 드라이퍼스가 또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리고 또 간돌핀이 유작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되게 이슈도 되고 그랬는데 그냥 이러고서 벌써 이게 무용보 시작하던 해 나왔으니까 8년이 지난 거네. 이런 류의 영화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중년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그것도 로맨스인데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좀 귀하다. 내가 봤을 때 좀 귀한 영화예요. 맞습니다. 이게 뭐 내가 영화 보는 눈이 좀 과문해가지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런 영화 많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뭘 네가 좀 해줘. 제가요? 제가 하면 뭐 다 뭐라고 하실 거면서. 아니 근데 잘 찾아보면은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흥행을 한다거나 막 대중적으로 막 인기가 있고 2편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마블 영화가 히트하는 그런 판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영화도 우리가 다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러브스토리 달콤 쌉싸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바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너프 세드 이거 참 제목이 어렵네. 이너프 세드 저는 참 그 호들갑 떨지 않는 중년의 사랑 그거를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 잘 보여준 영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던져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 평정심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는 어떤 잔잔한 바다 속에서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좋아요. 이상하게 그게 좀 계속 우러나오는 뭐 사고국물 같이. 그렇다고 이게 뭐 무슨 명작이고 뭐 무슨 엄청 평가받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다면서 이 영화. 처음 들어봤죠. 난 그리고 이게 탁 화룡점정을 해주는 게 영화의 엔딩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다 보면 그럴 거예요. 이거 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네. 또 너무 뻔한 거 아닌가. 네. 뻔하게 갑니다. 뻔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그 뻔함들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동요하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싹싹 만져주고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인공 에바가 그 마사지를 하는데 이렇게 고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입 냄새 나는 고객, 네. 그 다음에 투마치 토커 고객, 네. 그 다음에 그 계단을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쳐다보는 놈이 있어. 젊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마저 사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잖아. 심지어는 그 매너 없는 그 젊은 애도 우리가 보면은 아, 저 매너 없는 젊은 놈이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걔는 단순히 생각을 못했을 뿐인 거야. 네. 나중에 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잖아.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랑 똑같구나. 우리도 사실 주변에 보면 딱 한 커플만 열고 보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그 교훈까지 캐치를 한다면은 되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5위에서는 귀여운 여인 되게 동화 같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되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이번 영화는 되게 현실적인 영화다. 그래서 마침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네. 우리가 좀 스포일을 좀 많이 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스포일이랑 상관없어요. 아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이거 뭐 IPTV 있네요. IPTV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보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2,500원 정도 하나요? 2,500원이요? 네. 아, 2,500원 내고 보십시오. 예. 네. 네. 저희가 네. 뭐 강력히 추천하니까. 진짜 예, 꼭 보십시오. 입을 모아 추천하니까. 예. 이게 김 PD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수월한가요? 너무 쉽게 가는데. 아, 김 PD가 없으니까 좀. 아, 지난주에 김 PD 형이 우리가 이 녹음을 사실 망쳤잖아요. 망친 날? 네. 그날 김 PD 형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토를 했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네. 맞다. 아, 김 PD가 이게 좀. 이게 왜? 캘리포니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이 LA 옆이들, 이 힙스터들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이 안 돼. 아닌데 사실은 그때 이제 김 PD 형의 이 영화에 나는 상황이 공감이 안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공감하고 좋은 영화로 봤니? 그게 궁금하다. 그렇죠. 라는 거였죠. 김 PD 형 5년째 약혼 중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없어도 다행입니다. 약간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를 네, 달콤 쌉싸름 정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5대5. 네. 근데 제가 저 빅스 갈 때 5대5였나요? 그랬던 거. 그러면 6대4로 하겠습니다. 쌉싸름 6, 달콤 4. 왜냐하면 인생은 더 쌉싸름하고 어른들 입맛이 커피를 더 많이 넣게 되잖아요. 어릴 때보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영화인데 또 달콤한 맛도 배어 있는 아주 적당한. 5대5가 적당한 게 아니죠. 나는 커피가 6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6대4. 네. 저는 사실은 뭐 지금 10위부터 쭉 훑어왔지만 못 본 영화도 못 본 영화인데 일단 저한테는 배우들이 너무 낯선 배우들이거든요. 네. 캐서린 키너는 그래도 좀 봤잖아. 뭐 봤어도 낯섭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이름이 딱 떠오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 근데 그 소프라노스는 한번 보세요. 그거는 예. 미드 중에 명작이고 저는 무슨 잡지 봤더니 역대 미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1위더라고. 토니 소프라노 여기 간돌피니가 제임스 간돌피니라고 그랬네. 네, 제임스 간돌피니. 거기서 이제 토니 소프라노스가 이제 사람 성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노 이 꼴레오네처럼 그 마피아 패밀리 얘긴데. 근데 네, 네. 근데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낯선 배우들의 낯선 연기인 줄 알았더니 낯선 배우들이 너무 공감하게 하는 그런 중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정말 섬세하게 잘 연출되고 정말 섬세하게 잘 연기했다. 그래서 대사가 많을 때는 많은데 정말 정작 이 둘의 입장에서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을 때는 아주 짧은 문장이나 단어 대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인업세드가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정말 그 장면만큼은 아 충분히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알겠다. 그래서 엔딩에서도 정말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어, 나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거기에서 더 할 말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연출. 만약에 20, 30대에 인업세드를 했다면 뭐 잘 지냈어? 어,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영화의 예를 들자면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공감되게 남녀노소 아 남녀노까지 달콤쌉싸름 네? 달콤쌉싸름 어느 정도죠? 저 아직 충분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인업세 됐어 저 지금부터 더 얘기했는데 네 저한테는 아직 물론 뭐 상황적으로는 공감 안 될 수 있지만 보면서 충분히 이해되고 네,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같이 저도 어, 그 장면에 같이 좀 녹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 영화는 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 내서 어, 남자에게 찾아가고 아, 내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케어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말이 많냐고 저기 최 과장님 잠깐 하품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얘기했다 달싸 어, 충분히 달싸. 얘기했다 생각하고 저에게는 달콤함은 6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 마지막에 그 용기 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쌉스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걸 다 달콤함으로 덮어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두 분 예쁜 사랑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능 프로 나오네 같아. 최 과장은? 저는 이 영화는 그렇게 달콤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이니까. 예, 달콤한 면이 별로 없어요.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달콤함이 알았어 그러니까 네. 달콤함이 몇이야 한 1, 2? 2 정도? 어, 많이 2. 줘도 2 정도? 네. 쌉싸름한 맛이 네, 역시 대체적으로 쌉싸름하고 현실의 쌉싸름함 네. 쌉싸름한데 쌉싸름하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달콤 지수가 올라갈걸요? 아니야 올라갈 게 없어 별로 두 사람 사이에 달콤함은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대체적으로는 쌉싸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달콤 쌉싸름한 러브스토리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사랑에는 그 두 가지 맛이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 같고 예? 우리 이제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은 아유 다 아는데 굳이 우리 이런 건 좀 생략하고 가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달콤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어 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대체적으로 호들갑이 없는 내가 말하는 호들갑이라고 하면 그 달콤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사탕 발림이 없다 네,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쌉싸름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보여주는 영화가 그렇다고 아니에요. 영화가 뭐 진중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되게 라이트하고 네. 스마트하고 네. 재밌어요 아 그리고 네. 둘의 그 대사가 남녀 주인공 이 둘은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중간에 세스. 그런 대사가 한번 있잖아요 그 둘이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한 다음에 그 여자가 잠들면서 잠들려고 하면서 아 나 재밌어야 되는 게 좀 피곤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맞다 예, 그러니까 남자도 나도 그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 당신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고 뭐 이러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른들의 예, 대화죠 그러니까 한참 때 통통 튀는 사랑은 막 뜨겁고 막 통통 튀는 사랑은 서로 막 재밌어야 되고 재밌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위해서 뭐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이벤트도 막, 하고 그렇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는 그렇죠 네, 생략해도 우리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동안 사랑의 충분히 양태를 얘기 다 예. 하고 알 건 다 아니까 예.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형이 또 그 얘기 또 하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그런데도 그것과 비교되는 또 장면이 있어요. 뭐죠? 첫 방문을 했던 아까 전에 그 와인 들고 방문해서 간돌핀이 남자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장면. 잠 옷 입고 있어가지고 좀 놀래잖아. 잠옷을 입고 있는데 파자마 입고 있다고. 네. 근데 이렇게 남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자는 앉아 있는데 앉은 시선이 약간 변화가 있죠. 눈동자가 약간 그러면서 저기 근데 당신 거기가 보여요. 거시기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라고 남자가 그냥 쉿 이러면서 막 가면서 딱 거기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난처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사실. 그치요? 네, 정말 시커파는 장면 아니에요. 여자와 데이트 장면에서 거시기가 보인다니. 근데 남자가 이렇게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갑자기 머리를 확 드밀더니 얼굴을 드밀더니 어때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어때요? 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여자가 굉장히 센스 있게 건강해 보여요. 귀엽게.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정말 재밌어야지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상황은 서로의 난처한 상황을 배려해주는 농담 같거든요. 이건 조금 좀 다른 이게 그냥 유머러스함이 이게 내가 당신을 웃겨야지 이 상황을 재밌게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이러한 말로 배려해줘야지라는 약간 고차원적인 그게 사실 양쪽에 티키타카가 보여서 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를 위한 배려 있는 유머가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섬세한 연출이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 에바는 이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초대해서 가는 거라 나름 예쁘게 하고 그쵸? 화장도 하고 그 뭐 술도 사가지고 이렇게 낮이었지만 딱 갔는데 남자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있고 전혀 성의 없이 그쵸. 있어서 약간 실망한 기색이 그쵸, 있는 예. 거야. 처음에 그래서 그치? 내가 혹시 날짜를 잘못 알았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게 서로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한 사이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있거든. 예. 이 컨텍스트가 쭉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지금 진희가 얘기한 그 고추 고추 노출 시즌 물론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스마트하게 넘어가면서 둘이 서로 호감이 상승하잖아 네. 오히려 그렇죠. 그 좀 저 남자가 매너 없고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고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진우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좀 직접 확인하시고 네.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Enough Said 제목이 잘 안 외워지는 제목일 테지만 Enough Said 충분히 말했다. 그럼요. Sad가 그 슬프다 Sad 아니고요. Sad. S-A-I-D. 네. 네. 맞습니다. Enough Said. 네. 네. 4위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무슨 노래를 들어? 노래 뭘로 해요? 이 영화에 뭐 노래가 뭐 나오나? 음악 뭘로 하죠? 이게 음악이 뭐 특별히 저기는 아니고 Enough Said라는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알리아. 알리아. 네. 알리아. 정말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20살 간 넘어가지고 그냥 사고로 죽은 아주 뭐 슈퍼스타였는데 알리아 노래 중에 Enough Said라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노래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었는데 알리아 노래 중에서 하나 듣죠. 그래서 네. 갑자기 돌아가신 제임스 간돌핀이나 알리아까지 추억하면서 Enough Said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 뭐 요즘 말로 그게 있네요. 할 말 아니 있네요. 할 말 아 그거랑은 좀 유형성 다른데? 다르죠. 아, 됐다. 그만하자. 막노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